안녕하세요. 유스케아 클래식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거리 두기 제한이 완화될 거라는 소식 들으셨어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7월부터는 공연계도 활기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대 위에서도 연주자들도요, 거리를 더 가면서 이런 어떤 연주하는 데 제약이 있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은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서 더 풍부한 화음을 선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같은 무대에서 한 무대에서 많은 연주자들 들려주는 공연 소식 있습니다. 유스케 문학은 금화토에서 금관악기 연주회예요. 광주 브라스 콰이어 창단 연주회가 7월 4일 일요일에 마련이 됩니다. 뭐 호르니스트 장현용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 12명의 트럼펫, 또 트럼본, 튜바 거기에 탁 연주자가 함께하는 광주 브라스 콰이어 이번 연주회 일요일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연주에서는 쇼스타코비치, 비아졸라, 말러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열정적인 음악들을 금관악기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 함께 해주세요. 유스케어 클래식 6월 월간 앙코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만나보실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토르에서 공연을 가진 연주자는 연주단체예요.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입니다. 플루트라는 악기의 대중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심포니 41악장 몰토 알레그로 매우 빠르게 1악장을 플루트로만 이번에 연주를 했어요. 학창시절 음악 듣기 수행평가 시간 생각나세요? 아마 그 추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익숙한 멜로디로 시작을 해서 고요하면서 또 갑자기 강렬하면서 우아한 선율을 고루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요즘 비가 잦은데 이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토르에서의 그레이스 플루트 앙상블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심포니입니다. 40번 G마이너 쾌헬 551악장 몰토 알레그로 매우 빠르게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